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 차원의 공식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 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화 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다른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남아있는데요.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전원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화와 협상 흐름은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